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책 199쪽 할 차례죠?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14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14. There are big red three apples. 자, 이번 문제는 13번처럼 형용사의 어순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바로 big red three apples. 자,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자, 형용사는 수량, 대소, 성상, 이런 순으로 명사를 수식하니까 일단 수량을 나타내는 three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대소 big, 색깔 red, 그 다음에 명사 apples 즉 three big red apples 이렇게 써줘야겠습니다 자 해석해보면 세 개의 크고 빨간 사과가 있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정답을 확인해보죠 There are three big red apples 15. He is sure of he will succeed 자, 15번. 일단 해석해보면, 그는 자기가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자, 이런 말인데요. of는 전치사니까, be sure of 다음에는 구가 오고, be sure that 뒤에는 주어동사를 가진 절이 오죠. 자, 여기선 전치사 of 뒤에 he will succeed. 이런 절이 왔으니까, 전치사 of가 아니라 접속사 that을 써야겠습니다. 그래서 of를 that으로 고쳐서, he is sure that he will succeed.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자, 정답을 확인해보죠. he is sure that he will succeed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참고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브를 그대로 쓰고 싶다면 오브는 전치사니까 동명사를 써서 he is sure of succeeding 이렇게 해도 되죠. 자 이때 주절의 주어도 he이고 o 오브의 i 주어도 he가 되니까 동명사 의미상 주어는 따로 표시할 필요가 없겠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16번으로 가죠. 16 I am thirsty. Give me cold something. 자, 먼저 해석해보면, thirsty. 목이 마른, 갈증 나는 이런 뜻이니까, I am thirsty. 나는 목이 마르다. Give me cold something. 찬 것을 좀 주세요. 이런 얘기겠죠 자, 어디가 틀렸을까요? 바로 cold something.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thing 혹은 one, body. 이렇게 끝나는 부정대명사는 형용사 또는 형용사구가 뒤에서 수식한다 그랬죠. 따라서, cold something. 이것이 아니고, something cold. 이렇게 대안한 것입니다. 자, 정답을 확인해 보죠. I am thirsty. Give me something cold. 17. It may sound strangely, but it is true. 자, 17번입니다. 먼저 해석해 보면, It may sound strangely.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but it is true. 그것은 사실이다. 자, 이런 말인데요. 자, 얼핏 보면 틀린 곳이 없는 것 같죠? 자, 그런데 어디가 틀렸을까요? 그렇죠. 사운드 스트레인지리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이상하게 들리다. 자, 이래서 부사 스트레인지리를 쓰기 쉬운데 스트레인지리를 쓰면 틀리죠? 왜 그럴까요? 그렇죠. 사운드는 불완전 자동사로 보호가 필요하죠. 부사가 보호가 될수 있습니까? 없죠. 자, 따라서 부사 스트레인지를 형용사 스트레인지 이렇게 고치면 되겠습니다. sound으로 플러스 형용사 하면 멍마하게 들리다 이런 뜻이죠. 자, 정답을 확인해 보죠. It may sound strange, but it is true. 18. When his father died, he was left poorly. 자, 18번. 자, 해석은 간단하죠.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는 가난하게 남겨졌다. 즉 가난하게 되었다 이런 말인데요. when 이하는 부사절이니까 주어 동사가 있어야겠죠? 주어로 his father가 나왔으니까 됐고요. 동사가 없습니다. 형용사 dead는 동사가 아니죠. 따라서 dead를 동사 d i e 로 고치면 되는데 과거니까 died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틀린 것이 또 하나 있죠. He was left poorly. 자, 여기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Leave 머머 뭐뭐 형용사하면 머머를 형용사인 상태로 남겨두다. 자, 이런 말인데요. 여기서는 was left 이런 식으로 수동태가 된 것이죠. 자, 여하튼 뒤에 형용사가 와야 하니까. p o 를 형용사 p o 로 고치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확인해 보죠. When his father died, he was left poor. 19. Can you stay little longer? 자, 19번이에요. 자, 해석해 보면 좀더 머무를 수 있니? 즉좀더 있을 수 있니? 이런 얘기겠죠. 자, little은 거의 머무 안타 이런 부정의 뜻인데 자, 문맥상 좀더 오래 이런 의미가 되어야 하니까 긍정의 뜻을 가진 a little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little을 a little로 고쳐 주면 되겠어요. 자, 정답을 확인해 보죠. Can you stay a little longer? 20. 10 of t h o u s o l d i e r s were killed in the war. 자, 20번이에요. 자, 문제를 보기만 해도 틀린 곳이 바로 눈에 띄시죠? 10 of a thousand of. 자,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막연한 수, 즉 불특정 다수를 이야기할 때는 복수형에 와야 한다고 했죠? 따라서, ten of thousands of가 아니라, 복수형인 tens of thousands of. 이렇게 돼야겠습니다. 자, 해석을 해보죠. tens of thousands of soldiers. tens of thousands of는 수만 명의, 이런 뜻이니까, 수만 명의 병사들이 were killed in the war. 그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다. 죽었다. 전사했다. 이런 말이겠죠? 자, 정답을 확인해 보죠. Tens of thousands of soldiers were killed in the war. 자, 이렇게 해서 C번 문제를 다 풀어보았습니다. 문제가 좀 많긴 했지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죠. 자, 이번에는 D번으로 갑니다. 자, D번은 두 문장의 차이를 말하는 문제가 되겠어요. 자, 1번부터 보시죠. D. One. This is the latest news from her. This is the last news from her. 자, 이번 문제는 latest와 l 스 a s t 의 차이를 묻고 있습니다. late, later, latest는 시간의 순서가 늦은 혹은 늦게 이런 의미니까 최상급 latest는 시간이 가장 늦은, 가장 늦게, 즉 가장 최근에 이런 의미가 되니까 자, 해석을 해 보면 이것은 그 여자에게서 온 가장 최근의 소식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을 보시죠. 자, l a s t 를 주위에서 살펴보죠. late later, last는 순서의 개념으로 더 늦은 이런 의미니까 그래서 last 하면 순서가 제일 늦은 즉 마지막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해석해 보면 이것은 그 여자에게서 온 마지막 소식이다. 이런 뜻이 되죠. 자, 이번 문제는 a번의 3번, c번의 6번과 같은 맥락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복습할 때 함께 묶어서 복습하시기 바래요. 자, 2번으로 가죠. 2 She is prouder than he is. She is more proud than vain. 자, 2번이죠?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 proud는 거만한, 오만한, 혹은 자존심이 강한 이럴 뜻이니까, 자, 해석해 보면, 그 여자는 그보다 더 거만하다, 혹은 더 자존심이 강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을 보죠. more proud than vain. 자, 이 부분을 보세요. More one-up than one-up. 이런 형식이 나왔죠? 동일한 사람의 성질을 비교할 때 사용하는 형식이죠? 그래서, vain은 허영심이 강한 이런 뜻이니까, She's more proud than vain. 그녀는 허영심이 강하기보다는 차라리 거만하다. 혹은, 그녀는 허영심이 강하기보다는 차라리 자존심이 강하다. 이러면 되겠습니다. 자, 3번으로 가죠. 3. He has no more than $10 He has not more than t e dollars. 자, 벌써 D번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no more than과 not more than의 차이를 묻는 문제가 되겠어요. 자, 우리 앞에서 기본법 설명에서 이미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리면 부정어 플러스 more than은 적다, 이런 느낌을 나타낸다 그랬죠? 자, 이때 부정어로 no를 쓰면 부정어 not을 쓰는 것보다 그 의미가 더 강해진다 그랬습니다. 자, 따라서 no more than은 매우 적다. 자, 이런 의미로 단지, 겨우, 즉, only와 같은 뜻이 된다 그랬죠? 자, 따라서 첫 번째 문장을 해석해 보면 그는 겨우 10달러 밖에 없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문장을 보면 not more than 하면 no more than 보다 의미가 약해지니까 기껏해야 많아 봤자 자, 이런 뜻으로 at most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 그랬죠? 그래서 해석해 보면 그는 기껏해야 10달러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2번 문제로 가죠. 자 2번은 주어진 문장을 지시대로 바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죠. E, He is the tallest boy in his class. 자 해석은 간단하죠. 그는 자기 반에서 가장 큰 소년이다. 자 이런 말인데요. 자 비교급을 써서 바꾸라고 했으니까 비교급된 애니아들 단수 명사 또는 부정주어 플러스 비교급 된을 써서 최상급의 의미를 나타내면 되겠죠. 자, 먼저 비교급된 any other 단순 명사를 써서 바꿔보겠습니다. He's taller than any other boy in his class.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해석해보면, 그는 자기 반에서 어떤 다른 소년보다 더 크다. 즉, 그는 자기 반에서 가장 큰 소년이다. 이런 최상급의 의미가 되죠. 자, 이번엔 부정주 플러스 비교급된을 써서 바꿔보죠. No other boy in his class is taller than him. 또는 No other boy in his class is taller than he is.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때 아다는 생략할 수 있죠. 자, 해석해 보면 그의 반에 다른 어떤 소년도 그보다 더 크지 않다. 즉 그가 그의 반에서 가장 큰 소년이다. 이런 의미로 결국 최상급의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럼 답 중에서 any other boy가 들어간 것만 N 선생님께서 읽어 주시겠습니다. He is taller than any other boy in his class. 자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자 참고로 하나 설명해드릴 게 있습니다. 자 then 다음에 대명사가 올 때는 then he 자 이렇게 주격이 오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대 영어 특히 구어체에서는 자이문장처럼 then him 즉 목적격이 오는 것이 더 일반적입니다. 자 이때 then은 접속사가 아니라 전치사가 되는 것이죠. 자 하지만 주격을 꼭 쓰고 싶다면 그냥 then he 자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then he is 자 이렇게 주어 동사를 써줘서 then이 접속사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2번으로 가죠. Is more than time. 자 먼저 문장의 구조를 따져 보면 부정 주어 nothing 그리고 비교급 more important 그리고 then이 나왔죠. 자 해석해 보면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즉, 시간이 모든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 자, 이런 뜻이니까 최상급, the most를 써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답을 정리해보죠. Time is the most important of all.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확인해보죠. Time is the most important of all. 3. Einstein is the greatest of all scientists. 자, 3번. 자, 일단 해석해 보면 아인슈타인은 모든 과학자 중에서 가장 위대하다. 이런 말이죠. 자, 원급을 써서 바꾸라고 했으니까 부정주어 as 원급 as를 써서 최상급의 의미로 바꿔 주면 되겠습니다. 자, 바꿔 보죠. No other scientist 혹은 no scientist is as great as Einstein. 이렇게 해서 다른 어떤 과학자도 아인슈타인만큼 위대하지 않다. 즉 아인슈타인이 가장 위대한 과학자이다. 이런 말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확인해 보죠. No other scientist is as great as Einstein. 4. I like tea better than coffee at breakfast. 자, 4번입니다. 먼저 해석해 보면 나는 아침 식사 때 커피보다 차를 더 좋아한다. 자, 이런 말인데요. like A better than B는 prefer A to B와 같은 말로 b보다 a를 더 좋아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럼 이 문장을 prefer a to b를 써서 한번 바꿔 보죠. I prefer tea to coffee at breakfast.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자, 확인합니다. I prefer tea to coffee at breakfast. 5. No other flower in the garden is as lovely as this. 자, 5번이에요. 먼저 해석해 보면 그 정원에 다른 어떤 꽃도 이것만큼 아름답지 않다. 즉, 이것이 그 정원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다. 자, 이런 최상급의 의미를 나타내주고 있죠? 부정주어 as one급 as 하면 최상급의 의미니까 최상급을 써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lovely의 최상급은 loveliest니까 앞에 정관사 떠를 붙여서 this is the loveliest flower in the garden.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정말 쉽죠? 자, 확인합니다. This is the loveliest flower in the garden. 6. I have never heard a more interesting story than this. 자, 6번이에요. 자, 먼저 해석해 보면 나는 이것보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자, 이런 말인데요. 자, 최상급을 이용해서 문장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나는 이것보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자, 이 말을 최상급을 써서 우리말로 바꿔보면 이것은 내가 이제까지 들어본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다. 결국 이런 말이 되죠. 자 따라서 이것은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다. 자 최상급을 써서 this is the most interesting story. 내가 이제까지 들어본 자 부사 ever를 쓰고 선행사 앞에 최상급이 나왔으니까 관계대명사 t h a t 을 써서 that I have ever heard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리해 보면. This is the most interesting story that I have ever heard.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정답을 확인해 보죠. This is the most interesting story that I have ever heard. 7. This is twice the size of that. 자, 7번. 자, 해석해 보면 이것은 크기가 그것의 두 배이다. 이런 말이죠. 자, twice the size of that. 자, 이 부분을 보면 크기가 두 배. 자 이런 뜻이니까 size 대신에 형용사 large를 써서 twice as large as 이렇게 바꾸면 되겠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자 답을 확인해 보죠. This is twice as large as that. 8. As he grew older, he became less and less inclined to work. 자8 번이에요. 먼저 해석해 보면, as he grew older, 그는 나이가 들매 따라 He became less and less inclined to work. 자, 비교급 앤드 비교급 형태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는 less and less니까 점점 덜 뭐뭐하다. 이런 말이 되죠? 자, inclined to 부정사 하면 뭐뭐하고 싶어 하는, 뭐뭐하는 경향이 있는 이런 얘기니까 그는 점점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덜해졌다. 정리해 보면 그는 나이가 들매 따라 점점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덜해졌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은 결국 그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덜해졌다. 자, 이런 의미로 더 비교급, 더 비교급, 즉, 뭐뭐하면 할수록 더욱더 뭐뭐하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따라서, the older he grew, the less inclined he became to work. 이렇게 바꿨으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The older he grew, the less inclined he became to work. 9. San Francisco is o n as populous as New York. 자, 마지막 문제 9번이 되겠습니다. 자, 해석해 보면 1/8 분수로 8분의 1, 이런 뜻이죠? Populous는 인구가 많은, 인구가 좀이라 이런 뜻이니까 샌프란시스코는 뉴욕의 8분의 1만큼 인구가 많다. 즉, 샌프란시스코의 인구는 뉴욕의 8분의 1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을 The population of New York로 으 시작해서 바꾸라 그랬죠. 샌프란시스코의 인구는 뉴욕의 8분의 1이다. 자이 말은 거꾸로 생각하면 뉴욕의 인구는 샌프란시스코 인구의 8배이다. 자 이런 말이니까 기수 times as one급 as. 자이 구문을 이용하면 되는데 인구가 많다 할 때는 형용사 large를 쓴다고 앞에서 배웠죠. 따라서 8 times as large as를 써서. 뉴욕의 인구는 8배이다. The population of New York is 8 times as large as San Francisco의 인구에. The population of San Francisco. 자, 이렇게되는데요 The population이 중복이 되니까 뒤에 나온 The population을 지시 대명사 that으로 받아서 that of San Francisco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확인해 보죠. The population of New York is eight times as large as that of San Francisco. 자, 이제까지 형용사에 관계된 문법 연습 문제를 모두 다 풀어 보았습니다. 자, 양이 많아서 조금 힘드셨죠? 자, 여러분이 힘든 만큼 나중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문제들입니다. 꼭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장문 연습을 해 보죠. 함께 보시죠. 자, 먼저 1번을 보면 그는 20년이나 영어를 연구해 왔다. 자, 이 영작의 핵심은 바로 no less than입니다. no less than은 뭐뭐씩이나 뭐뭐나 많이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자, 하나씩 살펴보죠. 영어를 연구하다는 study English. 자, 여기에서는 영어를 연구해 왔다. 자, 이런 식으로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현재까지 연구하는 상태가 계속되어 오는 것을 말하니까 현재 완료를 써서 has studied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는 영어를 연구해 왔다. He has studied English.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을 보면 20년이나. 자, 이 말은 20년 동안씩이나. 자, 이런 말이니까 전치사 for와 no less than을 써서 for no less than 20 years.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죠. 그는 20년이나 영어를 연구해 왔다. He has studied English for no less than 20 years.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확인해 보죠. He has studied English for no less than 20 years. 자, 2번. 아름다운 꽃이 반드시 냄새가 향기로운 것은 아니다. 자, 이 영작의 핵심은 반드시 머무한 것은 아니다. 자, 이런 뜻으로 not necessarily. 자, 이것을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부분부정이죠. 자, 먼저, 머무한 냄새가 나다는 smell p l u 형용사니까 향기로운 냄새가 나다. 자, 이런 말이 되게 하려면 smell sweet.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아름다운 꽃은 a beautiful flower. 이렇게 하면 되니까. 자, 정리해 보죠. 아름다운 꽃이 a beautiful flower. 반드시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것은 아니다. does not necessarily smell sweet.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확인해 보죠. A beautiful flower does not necessarily smell sweet. 자, 3번이에요. 해가 점점 짧아지고 하루하루 추워진다. 자, 이형적의 핵심은 점점 머머해진다. 자, 이런 의미로 비교급 and 비교급. 자,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해가 점점 짧아진다. 자, 이 말은 결국 낮이 점점 짧아진다. 이런 얘기니까. The day is getting shorter and shorter.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루하루는 day by day를 쓰면 되겠죠. 자 추워진다. 자이 말은 날씨를 말하는 것이니까 빈칭 주어 있을 써서 it is getting colder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죠. 해가 점점 짧아지고 있다. The day is getting shorter and shorter. 그리고 하루하루 추워진다. and it is getting colder day by day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확인된 거죠. The days are getting shorter and shorter, and it is getting colder day by day. 자, 4번입니다. 숙부님은 아버님보다 3살 아래인데도 훨씬 더 늙어 보인다. 자, 이번 영작 핵심은 훨씬 더 뭐뭐한. 자, 이런 말을 멋치를 이용해서 비교급을 강조하는 용법으로 표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멋치라든지 even, far, still, a l o 같은 말을 비교급 앞에 붙여서 비교의 의미를 더 강조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는 멋치 플러스 비교급을 써봅니다. 자, 정리해보죠. 숙부님은 아버님보다 3살 아래이다. My uncle is three years younger than my father. 자, 그렇지만 but 그는 훨씬 늙어 보인다. He looks much older.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확인해 보죠. My uncle is 3 years younger than my father, but he looks much older. 5번. 중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인구가 많다. 즉 중국의 인구가 세계에서 제일 많다. 이런 최상급의 의미죠. 자 이번 영작 의 핵심은 비교급된 애니아들 단수 명사. 자 이런 형식을 이용해서 최상급의 의미를 나타내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전 염두에 두시고, 자 먼저 인구는 population. 따라서 많은 인구는 형용사 large를 써서 a large population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비교급된 애니아들 단수 명사 이 구문을 이용해서 영작해 보죠. 중국은 인구가 더 많다. 자, 비교급을 써서 China has a larger population. 세계의 어떤 다른 나라보다 than any other country in the world. 그래서 China has a larger population than any other country in the world.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any other 다음에 단수 명사 country가 온거 다시 한번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답을 확인해 보죠. China has a larger population. Than any other country in the world. 자, 6번입니다. "이 책은 읽을수록 더욱 재미있다" 자, 이영작은 "나는 이 책을 읽으며 읽을수록 더욱 재미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영작을 해보죠. 자, 이번 영작의 핵심은 "뭐뭐하면 할수록 더욱 뭐뭐하다" 즉 "더 비교급", "더 비교급"을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해보죠. 먼저, 나는 이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자 이것을 해 보면 the more i read this book 이렇게 되죠. 자 그다음에 나는 그 책이 더욱 재미있음을 알게 되었다. 자 이것은 the more interesting i find it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find의 의미는 현재 완료 have found의 의미죠. 자 find 같은 동사는 현재형으로 현재 완료의 의미를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한번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합니다. 나는 이 책을 읽음에 읽을수록 The more I read this book. 나는 그것이 더욱 재미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The more interesting I find it.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확인해 보죠. The more I read this book. The more interesting I find it. 자, 마지막 7번입니다. 나는 그가 결점이 있기 때문에 더욱 좋다. 자, 우리 앞에 기본법 설명에서 한번 나왔던 문장이죠? 자, 이번 영작의 핵심은 뭐뭐 하기 때문에 더욱더 뭐뭐 한. 자, 이런 말을 all the 비교급, because. 자, 이런 형식으로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해보죠. 자, 먼저 그가 결점이 있기 때문에 자, 이 말은 because he is a f a u s e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그가 좋다. I like him.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정리합니다. 나는 그가 더욱 좋다. I like him all the better. 그가 결점이 있기 때문에 Because he has a fault.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정답을 확인해 봅니다. Seven. I like him all the better because he has faults. 자, 이렇게 해서 199쪽에 모든 문제를 다 풀어보았습니다. 자, 제가 수업을 마무리 지을 때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죠? 죠 그렇죠? 복습은 하루가 가기 전에 그리고 다음 시간 예습은 철저히 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 해석 연습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